겨울 스포츠의 하이라이트 제52회 전국체육대회 동계 빙상대회가 춘천 공재천 특설링크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고마 스케이터들이 벌인 그룹 댄싱은 5천여 관중들의 환성과 박수갈채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열전 3일의 경기를 통해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등 세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 1개, 대회 신기록 14개를 기록했습니다. 빙상 경기의 꽃이라 불리는 만미터 레이스에서는 남자 일반부의 길중배 선수가 19분 9초 2로 우승했는데 남자 대학부의 김정득 선수는 18분 38초 8로 2를 앞질렀습니다. 한편 아이스하키에서는 연세대학이 중앙대학을 꺾고 6년 만에 패권을 잡았고 일반부에서는 육군이 우승, 그리고 고등부에서는 광성고등학교가, 중등부에서는 보성중학교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